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도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됐으나 아무 혈액도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들어보고 계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작동되지 아니하는 냉동고에 갇혀서 하루 만에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냉동고에 갇힌 사람이 벽에다가 죽기 전에 여러 가지 글들을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아, 손발이 얼어온다. 이제는 움직일 수가 없다. 아, 이제는 뭐 하나 잡을 힘도 없다. 아, 숨이 멎어온다. 마침내 아침에 이제 그 냉동고를 청소하러 온 사람에 의하여 이 사람은 이제 그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방의 냉동 장치가 고장이 나서 일반 방의 온도와 같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죽은 것일까요? 추측건데 최악의 상황이라는 생각 때문에 생겨난 이 극심한 중에 실망감에 짓눌려서 죽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실망감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찾아오는 이 깊은 실망감, 그 실망감에 빠져서 몇 날 밤 보내고 나면은 어떤 분은 그냥 죽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깊은 실망 또는 좌절에 의하여서 힘들어한 시간을 경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최악의 상황 속에 갇힌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가 이 엄청난 실망, 이 좌절 딛고 반전에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한 여인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여자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의 문제가 뭡니까? 병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병명은 혈류증이라는 병이었어요. 이 혈류증은 여자가 비정상적으로 하혈을 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이 병에 시달렸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 12년 내에 완치가 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불치의 병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하혈을 하는 여인, 피를 계속 흘리다 보면 빈혈 증세 때문에 얼굴도 창백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손발 저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피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또 갖가지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현상도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몸이 불편한 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편견이에요. 이 편견에 의하여서 고립되어져 가는 자신. 레위기 15장에 보면은요, 여자가 비정상적으로 하혈을 할 경우에는 이 여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이런 이 선언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12년간 이 출혈이 있었던 이 여자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또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는 삶을 살아갔던 여인. 근데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 격리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지고 또 종교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고립의 삶. 이러다 보면은 사회적인 냉대와 편견 속에서 극한 심리적 압박감이 더해져서 힘들 수밖에 없겠죠. 이랬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여인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서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자 했던 이 여인의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것은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아무 효력도 없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쯤 되어지면은 웬만한 사람이면은 이제 포기하게 되겠죠. 아마도 이 여인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포기를 권고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그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야. 할 만큼 다 했는데 몸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제 그만 단념해. 그냥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받아들여. 정말 마지막 남은 최선까지 다한 후에 변화가 없다면은 그 말은 맞아요. 왜? 사람의 몫은 최선이고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포기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직무유기다. 진정한 최선 다했는가? Did you do your best?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저는 우리 사람이 감당해야 할 최선 중에 최선이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람이 해야 할 최선의 카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한 이 여인이 보였던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최선의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부여되어진 최선 중에 최선은 주님을 찾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고통은 크게 다뤄보자면 세 가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질병에 의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했는데 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고통이 여인에게 있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여인에게 있을 큰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격리되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제한 그리고 사회적인 제한 속에 갇혀 있었던 이 여인. 이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를 찾는 일을 자신의 삶에서의 최선의 카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결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12회 동안 앓고 있던 이 혈류증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때서야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실망과 혹이라도 좌절 속에 빠져 있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허락해 주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를 찾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음을 밝힙니다. 자,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어떻게 이 여인의 몫이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은 은혜는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 여자의 삶에 반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기할 만한 때, 그때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는 일에 비하면 우리가 행했던 그 최선은 최선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항상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여인의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재산도 다 없앴다는 말을 통하여서 이 여자가 얼만큼 자신의 이 질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취했는가 하는 것인데, 이 여인이 증거하는 최선은 예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낙담, 좌절, 실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반전될 수 있다. 할 것 다 해보고 있지만 주님을 아직 찾지 않았다면 아직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주님을 찾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도 몸이 좀 아파가지고 좀 회복하느라고 집에서 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시편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저 시편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에도 읽었던 성경 구절이지만은 다시금 읽으면서 시편 기자들의 이 심리, 시편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되짚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0편 1절 2절의 내용은요, 시편 기자의 일종의 환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환희의 표현 이 뒷면에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우울함, 고통,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것들이 배경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양탄자의 앞면은 화려하게 이를 데 없지만은 그러나 그 뒷면은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실로 실처럼 이렇게 보이듯이 이 시편 기자의 환희의 이 고백의 뒷면에는
그의 좌절, 그의 고통, 그리고 그의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보셨다. 여기 간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 간절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표현이 바로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시편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다. 나를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 두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결국은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시편 기자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는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던 이 여인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목마르다, 배고프다라는 것은 사모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사야 26장 9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이, 고백이 등장합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사야가 왜 밤에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구했을까요? 잠자야 할 시간에 피곤하게 사역하느라고 이제 밤이 되어지면 뭐 정말 기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왜 밤에 하나님을 사모했을까요? 이사야 마음속에도 어떤 좌절이라든가 어떤 고통이 임했던 것 같아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사모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좌절 속에서 실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대하는 만큼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 2절에 시편 기자의 또 다른 고백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삼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결국 시편 기자의 모든 고백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하다. 오늘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교회는 안 올 수는 없고 오기는 와야겠는데 예배 후딱 드리고 그리고 막 집에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은혜를 구하는 것을 주세요라는 그런 단순한 표현적인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마치 목숨을 걸듯 나이가 없으면 죽어요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 거셔요. 은혜는 목숨을 걸듯 나 그거 없으면 죽어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간절함이에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핵심적 차이는 간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우하고 토끼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는 흔히 여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대체적으로 토끼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달리지만은 토끼는 목숨을 걸고 달리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달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달리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달리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간절함의 차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하신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만고불변의 진리적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짧은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물붓듯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하셔야 해요. 두 번째, 은혜는 용기 있는 자의 몫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했던 이 행동, 액션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2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은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아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여자가 손을 대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찾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두혈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인지라 인근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이 여인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온 세계가 다 패닉 상태예요. 이런 와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극성을 부리고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곳을 여행하신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지역을 여행하고 왔는데 갑자기 고열 증상이 생기고 기침도 막 하시고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분 가까이 하시겠어요? 그분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서 아이고 반가워요라고 기쁘게 그분 허그해 줄 만한 분이 여기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걸요?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가 이렇게 다가온다고 할 때 아마 소리를 지를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물러나세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불쌍하지만 불쌍한 것은 불쌍한 거고 일단 감염에 대한 염려에 그를 피하고 싶은 마음, 그가 왜 격리하지 않는가라고 자가격리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이 여자가 찾는 일 최선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용기가 이 여인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은, 그 과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부정한 여인이 여기 있다라고 소리 지르면 어떡하나? 또 예수께로 나가기로 작정했지만 사람들의 눈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에이, 철판 깔고 나가지 뭐! 라고 다짐에 다짐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필요로 했던 일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 한 분이 목양실 문을 두드리셨어요. 교회에 그분이 그동안 잘 나오셨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한 1년 이상
나오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제 교회에 오셔서 제가 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격려드렸습니다. 아, 교회 이제 잘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형편이 너무 초라해서 제가 잠시 교회를 쉬고 있어요. 신앙도 제가 너무 초라해지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들어지네요. 또 사람들 시선도 있고 해서 이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제 상황이 좋아지면은 교회 잘 나오고 교회 잘 섬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딱 끝나고 났더니 이분이 제 손을 딱 잡아가 자기 머리 위에 딱 얹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왕 기도해 주시려면은 안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잘 돼가지고 교회 잘 나올 수 있게 시회 11조도 잘하고 또 교회에 도움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니까 주일 예배 그냥 편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적어도 초라한 모습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잘 됐겠지만은 그때 제가 교회에 나올게요. 저는 그때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초라한 상황에 빠지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를 찾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용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삭개오, 사람들에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심지 한복판에 나온다라는 것은 큰맘 먹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사람들에게 욕먹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 그리고 원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삭개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수근수근거리는 것 참아낼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먼발치서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변장을 해보면 괜찮을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으려고 내가 변장을 해볼까? 그런데 그것도 신체적 특성상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정말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변장을 해도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삭개오다라고 금방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삭개오가 죽기 살기로 돈을 모으려고 혈안이 됐던 것은 아마 자신의 신체적인 이런 열등의식에 바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삭개오는 돌맞을 각오 없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도심지 한복판으로 나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용기를 냈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 그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한눈에 삭개오라는 존재를 다 알아볼 수 있는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삭개오가 용기를 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은혜를 필요로 하긴 하는데 그 은혜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너무 많아. 다시 말하여 그 은혜의 자리에 나설 수 없는 만 가지 이유를 뒤로하고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있어서 은혜 없이는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에 삭개오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삭개오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보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중요한 성경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는 일을 위하여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일을 위하여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이라도 뭐 우리를 감염시키면 어떡하나,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배 자리는 나오지 말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뭐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나에 달 충분한 이유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을 요하여서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합니다. 손도 잘 씻고 발도 잘 닦으시고 사람 많은 자리에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신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일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교회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도 교회 모임도 여러분 중단시켰습니다만,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중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는 것을 불안해할까 봐,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방역했습니다. 교회 전체를 방역했어요. 소독약도 뿌리고 문고리 여러분들이 붙잡을 만한 모든 것도 다 닦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찾는 용기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 믿는 자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야겠다라는 이 용기는 내가 먹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실 것이라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찾는 일을 위하여 만 가지 그 자리에 나서지 않아야 될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게 이유를 뒤로하고 주의 은혜를 내가 붙들어야겠다는 이 마음 하나를 꼭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에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은혜는 믿는 자의 몫이다. 저는 마가복음 5장 28절 이 여자가 행했던 이 행동, 그 행동에 대한 이 생각을 본문을 통하여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 생각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간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흔히 그냥 믿습니다 하고 열 번 구호 외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여인의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전격적 신뢰에서 출발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막연한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하는,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생각이 믿음이 되어야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충분히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바탕을 둔 주님을 향한 이 신뢰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이 생겨요. 아, 저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저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발견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신뢰의 마음이 곧 믿음이 되는 거예요. 험난한 시기를 우리가 거쳐가고 있어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당연함이 아니겠습니까? 김도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종로에서 유명했던 깡패. 정말로 그 사람들의 삶에 정말 그 큰 피해를 입혔던 깡패 중에 깡패. 그런데 이 김도환이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난 다음에 그의 깡패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던 그 유명한 김좌진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김도환이는 깡패의 삶을 청산합니다. 뭡니까? 근원이 이해되어지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하게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니까 그러므로 내 삶의 소망을 품는 것,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도 주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냥 주님, 주님은 그냥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이시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외칠 때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러므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년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이해하여 주시는 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열두 해의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도 다 격리시켰고 부정한 자라 그래가지고 가족들도 다 관계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부정한 자가 내 옷을 만졌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님은 반문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행했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어떤 형편이건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김성화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전직은 스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법명은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셨는데 1984년 7월 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이 해경 스님은 대한불교 정토종 소속 승려로 불교단체 내분과 정치 문제로 인하여서 김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연불을 하고 또 참선하고 불경 공부를 하루 종일 이렇게 하셨던 분이셨는데, 하루는 이제 교도관이 불경을 항상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불경 대신에 신약 성경을 넣어줬대요.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성경을 넣어주냐 그랬더니 그 교도관이 불경은 다 대출되고 없어가지고 남아있는 게 성경밖에 없어서 넣어드렸다. 그러니까 그냥 스님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스님은 이제 신약 성경을 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그 간증이 이거예요. 자기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부분에 와가지고 자기가 감전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 내용이 이제 바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장례 행렬에서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서 막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애로우신 우리 주님이 그 외아들을 살리신 내용을 읽게 됩니다. 거기서 이 해경스님은 그냥 거의 절도하다시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라고는 한가한 숲속을 이 석가모니가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나고 있는데 그때 한 과부가 애통하게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외아들이 죽어서 너무 처절하게 울고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데 뭐 자식이 죽었는데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서 석가모니에게 이 여인이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할 수 없어 석가모니가 자매여 일어나서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죽은 너의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면 살아날 거다라는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 과부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이 젊은 과부는 빈손으로 힘없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없더이다. 그래서 내가 한 톨의 쌀도 못 얻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며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이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여,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 너무 슬퍼할 것 없느니라. 석가모니 이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주려고 젊은 과부를 하루 종일 걷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허탈한 상태에서 기진맥진했을 때 가장 인간적인 위로의 말을 했다. 근데 해경 스님이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한 행동을 보면서 자기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 자애로우신 분이셨다. 정말로 그 자애로움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 성경을 읽다가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인 줄 내가 아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당신의 이 자애로움은 석가모니의 자애로움을 뛰어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내가 당신의 이 자애로움을 혹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 해경 스님의 심령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날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이후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이분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은혜,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이분 후 내 삶에 평안이 찾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중요한 내용은 그냥 그가 무작정 사람을 고치는 초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인은 적어도 내가 부정한 자,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자로 여기고 있는 이 상황마저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 그분은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거예요.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이해에 바탕을 둔 주님의 은총이 바로 은혜다. 저와 여러분은 좋으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깰래야 깰 수 없는 팩트입니다. 사탄은 자꾸 가짜 뉴스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정말로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야, 너무 착각하고 있네. 주님 바쁘셔서 너 같은 사람에게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가짜 뉴스예요. 페이크 뉴스예요. 사실 팩트 체크업 해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업해봐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견고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관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10년 가운데 흘러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한 영적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에게 반전의 기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 아침에 함께 구하겠습니다.